자, 오늘 막간을 이용해서 전 극장장, 오페라 하우스의 전 극장장 역할을 제라드 카리에르 역을 맡은 박철호, 윤영석 씨를 모시고 간단히 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수로 두 배우를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자, 먼저 취재진들 오셨고요. 그리고 네이버 TV로 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아마 예, 이 장면을 또 보고 계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2018 뮤지컬 팬텀에서 파리 오페라 극장의 극장장 제라드 카리에를 카리에르 역을 맡은 박수로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뮤지컬계에서 가장 핫한 이슈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네이버 TV 시청자 여러분과 함께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네, 마찬가지로 제라드 카리에르 역할을 맡은 뮤지컬 배우 윤영석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먼저 박철호 선생님께 여쭙겠습니다.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팬텀 공연이 우리나라에서 세 번 열렸고 이제 세 번째 또 참여를 하셨어요. 같이 다 같이 카리에르 역할로 참여를 해주고 계신데 이 팬텀을 하시는 데 있어서 매번 매력이 뭘까요? 아, 그렇습니다. 올해까지 세 번째로 이제 참여하게 되었는데요. 팬텀은 정말 제가 사랑하는 작품입니다. 1983년도에 뮤지컬에 입문을 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작품에서 주주연을 맡으면서 작품을 했습니다. 제가 선택했다기보다 팬텀에서 저를 선택했다고 생각합니다. 뮤지컬 때문에 이제 일가를 이루고 자식도 낳게 되었습니다. 이제 성년이 된 아들을 바라보면서 또 팬텀을 대할 때마다 남다른 감회와 감동, 또 사랑과 아픔, 애절함을 느끼고 합니다. 그래서 하면 할수록 빠져드는 작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몸이 허락할 때까지 계속 10시즌이고 계속 참여할 생각입니다. 네. 네. 자, 이번에는 윤영석 씨께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페라의 유령에서 팬텀 역할을 맡으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네. 네. 팬텀 역할을 맡을 때 그리고 이번에는 또 새로운 역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떤 차이점과 매력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계속 성악가로서 오페라를 하다가 뮤지컬에 처음 데뷔한 게 오페라 유령의 팬텀 역할이었었습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첫 시즌하고 2009년도에 두 번째 시즌까지 오페라 유령에서 팬텀 역할을 했는데 이제는 그 팬텀을 지켜보는 카리에르의 입장으로 이 작품에 참여하게 돼서 감회가 많이 새롭고요. 그전에는 정말 에릭이 왜 그렇게 아프고 그렇게 괴물스러운, 괴팍스러운 그런 인물이 됐을까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했다면 이제는 왜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에릭을 그렇게 만들었을까에 대한 그런 아픔을 좀 더 생각해 보려고 요즘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자, 사실 그 이 팬텀이라는 오페라의 그 모든 비밀의 키는 바로 맡으신 카리에르가 좀 많이 쥐고 있는 것 같은데 스포일러를 피해서 우리 박철호 선생님께서 살짝 좀 어떤 역인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역보다도 이제 잠깐 말씀드리면 여기 오페라 유령에서 팬텀을 했던 우리 영석 씨도 있지만 오페라 유령에서는 팬텀 자체가 현재의 그 팬텀이 가면을 쓴 팬텀의 이제 사랑 이야기고 우리 팬텀은 왜 팬텀이 가면을 쓰게 되었는가에 대한 히든 스토리입니다. 뭐 더 이상 뭐 다들 좀 아실 감은 좀 잡으셨을 것 같고요. 네. 파리 오페라 극장의 그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지하 세계를 한번 모셔보겠습니다.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역인데 마지막으로 우리 취재진 그리고 네이버 TV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 또 두 분 모두 각각 인사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백문이 불여일견 아니겠습니까? 연말연시에 또 여러분들 소중한 약속 무대에서 저희들과 함께 했으면 좋은 추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꼭 모시고 싶습니다. 네, 변형 씨. 변함없이 많이 이 두 시즌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정말로 많이 채워주셔서 저희들한테 힘을 주시면 저희들은 뜨거운 열정과 정말로 뜨거운 땀방울로 여러분께 보답을 드리겠습니다. 예, 장담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팬텀의 굉장히 비밀스러운 역할, 키를 쥐고 있는 카리에르 역의 윤영석, 박철호 씨였습니다.